요거는 슈퍼스타 2 162야트입니다. 그래서 요것도 슈퍼스타 3 162야트고요. 3하트 곱하기 54인데 요걸 보다시피 요 바디는 저희들 거 외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바디들이 비슷비슷한 게 중국에서는 한 회사에서 거의 바디를 퍼가지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요 제품은 거의 알다시피 저희들이 특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만이 없지 어디에서도 똑같은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저희 전적으로 저희들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4 채널인데 여기는 기능을 좀더더 바꿀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1번 채널 올리겠습니다. 레드. 3번 채널 블루, 그 다음에 4번 채널 화이트입니다. 요거는 한 5600에서 6000K 정도 나오죠. 그래서 RGBW를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게 하얗게 나오죠. 색온도가 측정이 안 됩니다. 색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색온도 측정기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. 요거를 블루 값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값을 빼면 그래도 이건 잘 나오죠. 아까의 등기고보다는 퀄리티가 잘 나와요. 그래서 이런 제품은 RGBW를 쓴 다음에 블루값을 빼서 뭐 영상을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약간 테두리에 보면 색이 좀 퍼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거는 영상용은 아니고 우리가 칼라 공연할 때 행사용으로 쓰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